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영아의 뉴스 커멘터리 3부 순서입니다. 오늘은 대북 관계 문제인데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저희들이 전문가 한 분을 줌으로 연결했습니다. 여러분들 뭐 언론에서 많이 정확한 비평을 해 주신 분이죠. 한라대 교수이시고 한평정책연구소 평화센터장입니다. 정대진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아, 네, 나오시군요. 교수님,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잘 들리죠, 교수님? 네. 예, 네, 정 교수님 소리를 조금만 줄여 주셨으면 좋겠네요. 조금만. 네, 유튜브 소리 약간 좀 줄여 주세요. 잘 들리시죠, 교수님? 네, 잘 들립니다. 네, 네. 지금 학교에 계신 거예요, 교수님? 아닙니다. 방학이라 집에 있습니다. 아, 방학이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갑자기 인터뷰를 부탁드렸는데 이렇게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상당히 중요한 문제 같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 교수님 고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로 한 대규모 경제 지원책을 했다. 이거 요지죠. 이 문제부터 좀 교수님 의견을 좀 듣죠. 예, 그 굉장히 좀 구체적으로 얘기했습니다. 병원 고쳐주겠다, 뭐 항만, 공항 고쳐주겠다, 뭐 등등 식량도 주겠다 등등 구체적인 내용들을 했는데, 네. 아, 담대한 구상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뭐 기조는 뭐 좋습니다. 뭐 어쨌든 네. 뭐 반복 대결 정책 얘기 안 하고 뭐 잘해 보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 기조는 좋은데 네. 이걸 어떻게 실현할 건지 시책이 좀 구체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기조 원칙을 밝히면은 이제 이걸 어떻게 실현할 건지에 대한 대통령급의 제안이 좀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좀 제안은 좀 없고 과거에 예. 했던 이야기들이 다시 한번 열거된 것 이미 북한도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아, 그래서 그래요? 이제 과연 이 제안이 좀 현실성을 가질 수 있을까 거기다 지금 좀 많은 의문들이 좀 제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 번뜩 제가 의문이 드는 생각이 그 대통령실에 있는 분들이나 참모나 또 이제 부처의 장관의 공무원들이나 이것이 구체적이지 않으면 실효성이 없다는 건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대통령 기자회견은 그거를 혼자서 쓰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해서 뭐 그게 중요한 문제다 특히 대북 메시지는 왜 이렇게 그냥 어떻게 보면 레토릭 수준이죠? 과거에 나왔던 얘기를 왜 이렇게 한 건가요? 이거는 뭐 어떻게 보아야 됩니까? 그래 웃으시는데요? 네. 예, 그게 참 좀 의문인데요. 네. 이게 대통령의 경축사라고 하면 대통령급의 제안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네. 사실 뭐 정권 초기니까 네. 뭐 한중정상회담, 한중정상회담 하듯이 네. 새롭게 했으니 그 대외정책의 중요한 파트너인 김정은 위원장 만나자라고 하는 남북정상회담 같은 거 좀 굵직한 것들이 제안이 되면은 그게 이제 대통령급의 좀 제안이 될 수 있겠죠. 그건 오로지 대통령만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일 텐데 네. 그런 내용들은 좀 빠지고 굉장히 좀 구체적인 항목에 뭐 식량 지원이나 항만과 공항 뭐 현대화 프로젝트 뭐 농촌 개선 프로젝트 뭐 그런 얘기들이 좀 들어갔습니다. 네. 그리고 받아서 그날 오후에 또 국가안보실 차장이 또 추가 브리핑을 또 언론 브리핑을 가졌어요. 그래서 예예 아, 예, 가졌는데. 그 내용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라고 하는 내용들을 뭐 조금 더 덧붙여서 얘기를 한 거였는데요. 그렇게 좀 중요하고 추가 브리핑을 할 정도였으면은 조금 더 대통령 경축사에 조금 더 대통령급의 좀 굵직한 제안을 담아서 차라리 그 뭐 발신을 직접 좀 했으면 어땠을까라고 하는 좀 의문이 있죠. 그래서 이게 이 결정 과정에서 여러 부처와 전문가들의 의견이 종합적으로 좀 상당 기간 숙성돼서 수기 과정을 거쳤는지에 대해서 과거에 비해서 약간 조금 밖에서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조금 의문이 드는 면이 있습니다. 네. 제가 말을 잘못했네요. 기자회견이 아니고 경축사였죠. 더 중요한 문제였는데요. 경축사는 정말 경축사는 굉장히 역대 대통령 같은 거의 상당히 오랫동안 이거를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교수님 말씀 들어봤을 때는 그거 참 의문이 많이 간다. 그렇다 그러면 교수님 말씀이죠. 북한이 이번 이 제안을 수용한다는 건 사실상 좀 어렵겠네요. 그냥 나왔던 얘기들이니까 반응이 좀 있어야 될 텐데요, 북한에서. 예, 별로 지금까지 반응이 없고 앞으로도 좀 반응이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벌써 네. 그 북한이 그렇게도 경기를 하는 한미 연합 훈련, 네. 아직 뭐 위기 그 연습 위기 관리 연습 훈련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벌써 사전 단계에 들어갔거든요. 이번 주에 광복절 경축사 끝나자마자 아, 그래요? 이제 실질적으로 들어갔습니다. 네.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뭐 대통령 경축사를 통해서 담대한 구상 얘기하고 남북 공동 경제 뭐 발전해보자라고 하는 제안이 있다 하더라도 당장 네. 행동을 하는 건 한미연합훈련이라는 거죠. 그랬을 때는 사실 한미연합훈련을 앞마당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그 이미 알고 있는 제안들, 새롭지 않은 제안인데 이제 나온 거에 대해서 기다렸다는 듯이 받을 수 있는 모양새는 사실은 좀 아니겠죠, 북한 입장에서도. 네. 그렇기 때문에 모르쇠로 좀 일관을 좀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미연합훈련이 있으면 늘상 그랬지만 한미연합훈련이 끝날 때쯤에 이제 북한도 군사적인 이제 대응, 도발을 네. 좀 합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좀 예견이 되고 있어서 좀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래도 어쨌든 뭐 대통령 경축사에서 이런저런 정세들이 안 좋고 하니 우리는 좀 힘을 통한 평화를 추구하겠다. 힘에는 힘을 하겠다라고는 반북 대결 메시지가 나가지 않은 거는 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제안을 던져놓고 여지를 살려놓고 이제 동력을 좀 잘 찾아봐야 되겠죠. 그 지금 교수님 한미 군사 연합 훈련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지금 벌써 예비 훈련이 들어갔다 그러는데 본 훈련이 8월 28일, 8월 25일입니까? 그때 들어가죠. 근데 그 다음이 어떤 훈련이길래 우리는 이제 방어 훈련이라고 얘기를 하는 걸 알고 있는데요. 어떤 훈련이길래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이렇게 반발하는 겁니까? 그 규모 때문에 이제 그러는 거죠. 규모와 성격 때문에 그런 건데. 네. 성격 입장에서는 우리는 조금 달라요. 우리는 연례적이고 방어적인 훈련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2주간 훈련을 하는데 첫째 주는 가정되는 상황이 북한의 공격입니다. 북한이 먼저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2주 동안 방어 훈련을 하고 2주차가 이제 반격 훈련입니다. 이제 북한이 염증을 좀 일으킬 만한 게 2주차 반격 훈련이죠. 그 한미 연합 전력이 반격 훈련을 하고 실제 뭐 전쟁이 나서 한미 연합 전력이 동시에 북한에 대해서 반격을 한다라고 하면 북한 입장에서는 지금 당해낼 재간이 사실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반격 훈련을 한다는 것. 뭐 과거 좀 몇 년 동안은 지금 한미 연합 훈련 성격이 좀 바뀌어 가지고 컴퓨터 네. 시뮬레이터나 이게 큰 이제 뭐 군단급, 사단급 훈련이 아니라 대대급으로 좀 나눠 가지고 잘게 1년 연중 동안 실시하고 네. 했는데 올해는 이제 바뀌었습니다. 정부 네. 바뀌고 하면서 훈련 이름도 울지 프리덤 실드라고 해서 좀 새롭게 이름도 좀 바꾸고 네. 그리고 한미 연합 훈련도 과거 한 2010년대 초반까지 하던 굉장히 많은 증원 병력들이 이제 전개가 되는 훈련으로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실제 자기들이 이제 반격,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반격이라고 하지만 자기들 입장에서는 이제 공격을 또 당하는 거죠. 이제 전쟁 시나리오상 북한이 먼저 선제 공격을 했다가 반격을 당하는 거지만 완전히 이제 패퇴하는 걸로 이제 시나리오가 끝나는 이제 연습을 하는 건데 그게 실제 앞마당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거 북한 입장에서는 이제 상상하기 좀 싫은 일일 겁니다. 그러니까 입장을 바꿔가지고 만약에 우리가 지금 자본주의가 완전히 뭐 양극화와 무슨 뭐 시장 불통 등으로 완전 자본주의 진영이 몰락한 가운데 네. 구소련과 중국 그리고 북한 같은 사회주의 국가들이 번영을 누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동해 앞마당에서 북한과 중국, 러시아 군대가 해군이 연합훈련을 막 5만 명씩, 10만 명씩 동원해서 한다라고 하면 우리도 아주 경기를 하겠죠. 만약 그런 상황이라면. 북한의 공포감은 이제 거기서 나오는 건데, 이제 뭐 그렇다면은 북한이 뭐 이런 훈련을 아예 훈련을 하지 않도록 하는 자신들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 이제 이런 것들을 좀 하고 대화 협상에 좀 나서면은 뭐 우리도 훈련을 좀 줄일 명분이 좀 되겠죠. 그렇죠. 네, 근데 지금 강대강 지금 국면으로 지금 몇 년째 좀 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북한도 좀 견디기 힘들겠지만 지금 이 상황을 어쨌든 맞닥뜨리고 돌파해 나가겠다 지금 그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뭐 그래서 7차 핵실험 얘기가 나오는 건가요? 남북 대화라든가 어떤 남북 정상 문제 이런 부분보다도 대항이 7차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있다. 군사 훈련이 끝나면은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까? 실제로? 네, 7차 핵실험은 지금 정보 당국들이 파악하기로는 기술적으로는 좀 준비가 상당 부분 다 돼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언제 해도 좀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다라고 네. 이제를 하고 있는데 다만 그 시점, 그러니까 정치적 외교적으로 그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이벤트 시점을 북한은 이제 좀 보겠죠. 기술적 완성도와 함께 네. 그게 아마 8월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그 대응 맞수가 되지 않을까 지금 이제. 전망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보통 네. 과거에 보면 한미연합훈련 2주 할 때 첫째 주까지는 조금 뭐 비난 선명 나오고 좀 조용히 있다가 둘째 주 훈련 끝나지 대주. 그러니까 우리도 훈련이 한창일 때 북한이 혹시 또 미사일 쏘거나 어쩌다 보면 좀 우발적인 충돌이 생길 수 있잖아요. 네. 러시아는 네. 긴장이 조성될 수 있기 때문에 북한도 조심스럽게 합니다. 그래서 2주차 우리 훈련이 다 끝난 때쯤 혹은 끝난 다음 날쯤 보통 도발을 하는데
네, 또 아마 2주차 훈련, 8월 말, 9월 1일, 9월 2일쯤 될 건데요. 그때쯤 되면 기상 상황이 괜찮다면 그때 이제 추가 핵실험을 할 가능성, 네. 그게 아. 지금 눈에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2주, 지금 교수님 말씀대로 2주차 훈련에 들어갔을 때 북한이 어떤 대응을 할 것이냐를 우리가 굉장히 눈여겨봐야 되는 거군요. 굉장히. 상당히 네, 그 그렇습니다. 한반도가 긴장 관계로 갈 가능성 상당히 크다. 그런 말씀이신 거네요. 예, 8월 말 9월 초까지는 과거에도 그랬고 늘 언제나 좀 뜨거운 시절이었습니다. 여름철처럼. 예. 그렇다면은 그 어젠가요? 그제 그 대통령이 기자회견하는 날 미사일 두 발을 쐈잖아요. 그건 뭐 예고편입니까? 북한에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거는? 예, 북한도 지금 우리의 훈련 비슷하게 북한도 하계 군사 훈련에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통상적인 자기들도 이제 군사 훈련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예,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뭐 해석을 하자면 예고편, 전조 이제 이렇게 봐야 할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대응이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요. 교수님 보시기에 하여튼 뭔데 어떻게 이거 해나가야 됩니까? 이런 상황에서 그 남북 관계가 계속 힘들어지고 한반도가 긴장과의 관계가 하고 긴장간의 관계 긴장으로 가고 남북 간의 대립과 갈등이 격화되면은 좋아할 국민은 하나도 없을 것 같은데요. 예? 네, 맞습니다. 얼마 전에 KBS 국민통일의식 조사가 지금 뭐 관련 조사는 최근에 좀 나온 것 같은데 네. 남북 정상회담 바라는 국민들 정상회담을 바라는 국민들 여론이 80%가 넘더라고요. 아, 예. 그래요. 그러면서 뭐 북한에 대한 호감도는 낮습니다. 북한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는 무려 한78% 정도 되긴 되지만 네. 뭐 전쟁을 하자는 국민도 없어요. 남북 정상회담을 하고 그리고 또 조건부로 또 경협도 제기하고 대화를 재개하라고 하는 여론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네. 이제 이 여론에 뭐 민심에 귀를 기울인다고 하면 이 여론을 잘 봐야 되는 것이죠. 뭐 그걸 차원에서 보자면 정부에서는 뭐 한미연합훈련 연합훈련대로 하고 광복절 경축사에서는 그래도 담대한 구상 밝히지 않았느냐라고 좀 이야기를 할 수는 있는데 네. 그럼 그 제안을 했으면은 그 기조를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시책들이 좀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북한이 비핵화를 하면은 그럼 경제 지원도 하고 뭐 평화와 번영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건데 북한이 비핵화하고 그리고 경제 지원하고 남북관계 개선하는 게 이게 두 개의 바퀴라고 한다면 그걸 이어줄 축이 좀 필요하잖아요. 그 축이라고 하는 게 이제 구체적인 시책이 돼야 될 건데 그게 아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급의 제안이라면 남북 정상회담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좀 하는 그 구체적인 방안들이 좀 제안이 되고 이거를 이제 김정은 위원장한테 공을 던져놓고 이거 안 받으면 김정은 위원장이 나쁜 거잖아요. 뭐 그렇게 해서 또 공세를 좀 평화 공세를 좀 퍼붓고 해야 될 건데 그게 아니라 약간은 조금 조절된 수위 뭐뭐 뭐 전통적인 지금 정권의 지지층을 고려했는지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약간 너무 좀 수위 조절을 좀 하고 있는 것 그렇다고 해가지고 또 이게 뭐 담대한 구상이라고 제안을 내놨는데 이거를 북한이 지금 뭐 호응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뭐 진보라고 일컬어지는 분들의 지금 호응을 또 지지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네. 약간은 좀 답답한 국면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럼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실현 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냥 던져놓은 건 던져 아직 뭐 남북 정상회담 얘기는 안 했습니다만 여권에서 그런 얘기들이 솔솔 나오잖아요. 네. 그리고 박진 외교부 장관도 그런 얘기를 좀한것 같고요. 그럼 그걸 왜 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진행돼야 되는 것이 자꾸만 정치적 계산인가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는? 그뭐 아마 물밑에서는 여러 뭐 보관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네. 뭐 역대 정부들이든지 그 선평화 호통일 원칙은 우리가 지금 50년째 지켜온 원칙이기 때문에 그 기조 하에서 프로그램들은 지금 안에 상당히 준비가 돼 있을 건데 네. 이제 그걸 이제 정치 지도자가 결단을 해서 어떻게 언제 어떻게 쓰느냐가 이제 문제인 것이죠. 네. 정상회담이라고 하는 것을 뭐 자가 발전해서 여권 내부에서 지금 여권의 보수적인 전통 지지층들은 남북정상회담하고 하면 이제 그거 별로 좋아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예, 뭐 네. 얘기하지 않았거나 그래서 자가 발전할 수는 없을 거고 그럴 때 이제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게 국민 여론이죠. 지금 뭐 국민 여론의 반 이상이 아니라 한80% 이상은 남북정상회담 바란다. 그리고 어제 뭐 기자회견에서 약간 아쉬운 점인데 남북정상회담 같은 것들을 뭐 남북관계 쇼처럼 풀진 않겠다 그런 언급을 한것 같아요, 대통령이. 근데 이제 남북정상회담이라고 하는 게안 하던 거를 지금 무슨 뭐 국내 정치적인 난관을 돌파하기 위한 묘수로 뭐 남북정상회담을 기획한다, 정치 기획으로 한다 그러면 그게 쇼겠죠. 근데 남북정상회담이 이제 뭐 특별한 건 아니거든요. 벌써 아, 다섯 그렇죠. 번이고
그리고 남북 간의 당국 간 회담도 거의 670회 정도를 벌써 한 상황입니다. 남북 관계가. 그런 거기 때문에 뭐 한중 정상회담, 한일 정상회담 이제 하는 것처럼 새로 취임하고 했으면은 뭐 당연히 대외 관계의 중요 파트너인 북한 지도자 만나는 거. 그냥 언제 얼마든지 제안할 수 있는 거고 제안을 안 받으면 상대방이 나쁜 거고. 이제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짜서 좀 적극적으로 움직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상당히 그 뭐 선제 타격론 얘기 나오고 김정은 위원장이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군대를 뭐 어떻게 하겠다, 전멸시키겠다 그런 상황인데 남북 정상회담을 물밑으로 제안한다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이 그걸 받겠어요?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 받지는 않겠죠. 지금 네. 여러 가지 뭐 제안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지금 북한으로서는 뭐 북한은 조건 없는 대화. 작년에는 바이든 행정부, 바이든 대통령이 그 얘기를 했고 네. 지금은 받아가지고 윤석열 대통령도 사실 보면 조건 없는 대화를 하자 뭐 이제 만나서 얘기해 조건은 만나서 얘기해 주겠다라는 이제 그런 것 같은데 네. 근데 북한 입장에서는 조건이 없긴 왜 없냐. 우리는 2019년, 18년부터 얘기를 했다. 이제 거기에 대한 선제 조건이 없으면은 대화의 결과가 뭔지에 대해서 예측 가능하지 않으면 나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게 지금 김정은 위원장의 생각일 겁니다. 워낙 2019년도 하노이 가서 망신을 당했기 때문에 그 트라우마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결과가 나오지 않는 회담에 섣불리 다른 뭐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지도자들처럼 그렇게 과감히 좀 나설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더 전제 조건에 대한 이야기를 물밑접촉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할 필요 그리고 그에 맞추어서 또 남북정상회담 등을 통해서 어느 정도 좀 결과값이 예측 가능하게 북한을 잡고 호응을 유도해 나가는 방법들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예, 교수님 말씀 들어봤을 때는 지금 북한 입장 같은 경우는 전임 정권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 쭉 해왔던 것이고 미국하고도 트럼프하고 했던 부분이니까 북한은 그 연속선상에서 남북정상회담을 그 다음에 더 디벨롭된 거나 이런 걸 요구할 것 같은데 근데 윤석열 정권에서는 지금 문재인 정부를 완전히 거의 대부분을 부정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특히 대북 관계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그것이 징표가 이제 그 뭡니까 서해 피격 공무원 피살 사건 이런 문제하고 지금 그 16명을 죽이고 한국으로 도망갔던 사람에 대해서 북송한 문제에 대해서 지금 검찰 수사를 하겠다 그러는데 이런 부분들은 그러면 이 남북 관계와 남북 정상회담 부분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보십니까? 이거는 좀 남북 관계랑 좀 분리해서 좀 봐야 될 필요가 있겠죠. 이게 그거는 사실. 그 우리 내부의 어떤 그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에 관한 문제죠. 근데 그 과정이 얼마만큼 투명하고 절차에 따라서 공정하게 이루어졌느냐라고 네. 하는 들여다보는 그 문제로 판정을 좀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북한하고 연관된 문제이기 때문에 네. 아 이렇게 연결 연장 이렇게 좀 불투명하고 불공정하게 그 결정되는 대북 정책에 상대방인 북한하고 연관된 문제들 이런 것들은 아 이제 우리 이제 완전히 손댈 거야 못할 거야 안 할 거야라고 이제 이렇게 되면은 뭐 할 수 있는 건 없는 거고요. 그리고 네. 그렇게 뭐 그런 입장은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광복절 경축사까지만 보면 어쨌든 표면적으로는 어쨌든 대북 관계를 계속 이제 뭐 이어달리게 하겠다라고 하는 표현들을 지금 쓰던데 이어달리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원칙과 기준은 유지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계승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안에 내부적으로 지금 어쨌든 보면 좀 정치적인 그 어쨌든 노림수가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데 그 문제들은 우리 내부의 절차에 관련된 문제로 북한을 시켜서 예, 거기에 뭐 북한이 또 근데 여기서 북한이 또 곁들고 또 들어오면 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아 그 너네들 이렇게 무슨 뭐 어쨌든 반북 놀이를 하면서 이렇게 남북 관계 파탄으로 몰려가겠다 해서 북한이 또 대매체 동원해서 이러면 꼭 또 이렇게 윤석열과 군사 깡패라는 표현을 썼는데, 아마 연장선 그런 표현들 또 쓰면서 비난을 할 겁니다. 근데 이제 비난을 하게 되면 이거 수사를 반대하면 또 북한 편 트는 꼴이 되고, 우리 내부에서 이제 논란이 또 벌어지게 되죠. 이게, 그리고 또 이거 뭐 그렇다고 수사를 계속 진행하면 또 남북 관계는 또 파탄으로 가는 것처럼 생각이 되고, 네. 또 수사 반대하면은 북한과 동조하는 것처럼 돼버리고, 네. 이제 이게 북한의 노림수거든요. 남남 갈등을 일으키는 거. 거기에 우리가 휘말릴 필요는 없고요. 이건 네. 뭐 내부에서 잘못된 것들이 있다면은 네. 그건 뭐 대부분 걸로 국한시키고 끝내야 되는 것이죠.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정대진 교수님 줌으로 저희들이 급하게 연결했습니다만은 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8.15 경축사 부분에 대한 분석 그 다음에 북한이 어떤 게 이걸 받아들일 것이고 대응할 것인지 자 그럼 마지막으로 말이죠 교수님 향후의 한반도 상황.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윤석열 정부 하에서 잘 풀리겠습니까? 평화가 오겠습니까? 아니면 대립과 갈등이 계속 진행되겠습니까? 간단하게 좀 전망 좀 해주시죠. 지금 현재 시점 8월 18일 현재 시점에서만 딱 봤을 때는 네.
올 하반기 그리고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5년 동안 별다른 일이 일어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좀 비관적인 생각이 많이 듭니다, 솔직히. 네.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대외 환경이 너무 또 안 좋아요. 미중 경쟁이 너무 심화돼 있고 과거 네. 2016년, 17년 넘어서 2018년에 이제 평화의 봄이 왔었던 건데 그때와는 또 상황이 달리 미중 경쟁이 격화돼 있고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있고 하는 상황들 북한 핵 능력은 더 고도화돼 있고 해가지고 이렇게 단기간에 남북 관계가 개선되고 새로운 해빙 무대가 특별한 변수가 결단이 있지는 않는 한 일어날 것 같지는 않다라는 좀 네. 생각이 들고 6년 동안은 그냥 뭐 특별하게 나아가는 것도 없고 후퇴하는 것도 없이 아마 현상 유지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좀 아쉬운 생각입니다만 그게 현실적인 생각이고 이걸 타파하는 게 네. 이제 뭐 저 같은 뭐 정치 연구자들이나 뭐 정치 지도자들이 좀 해야 할 일들이 있죠. 그렇다면 7차 핵실험이 만약에 벌어진다 그러면 굉장히 한반도가 긴장과 대립 국면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예, 지금보다도 훨씬 더 이제 큰 긴장과 대립이 조성될 거고 네. 거기에 중국과 러시아가 뭐 이제 제재를 더 한다거나 북한에 대해서 압박을 한다거나 2016년 17년 상황과 달리 네. 그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렇죠. 그렇게 되면 네. 이제 굉장히 고전적인 그 신냉전 구도가 지정학의 냉전 구도가 이제 한반도에 다시 20세기 구도가 좀 돌아오는 굉장히 좀 참담한 전망이 좀 불가피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가세하는 신냉전 구도가 될 확률도 상당히 있다. 그런 말씀이신 거네요. 잘 알겠습니다. 오늘 바쁘신데 이렇게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교수님 또 이제 또 새로운 상황 발생하면 저희들이 또 전화 연결하거나 또 초대 출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유용한 뉴스 코멘터리 어떻게 보셨습니까?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내용을 풍부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요. 마지막으로는 남북관계, 지금 8.15 경축사에 따라서 정대진 교수의 의견에 따르면 만약 7차 핵실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게 되면 상당히 신냉전 구도로서 한반도가 위험해지는 이런 상황도 올 수 있다. 그렇게 예측까지 해주셨습니다. 하여튼 하루하루가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좀 더 좋은 뉴스도 나오고 그래야 되는데 저희들이 상당히 안타깝고 아쉬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내일은 어김없이 내일은 그 김봉신 JNC&A 대표의 한 주간의 여론 조사를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금요일 날 여러분들 상당히 인기 코너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내일도 저희들 8시에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내일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안녕히 계십시오. 초심 백은종 그 투쟁의 기록 개벽이 출간되었습니다. 윤석열의 등장을 예언한 채 개벽 검찰공화국을 막아라. 무소불위의 검찰을 그동안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다. 검찰을 손볼 세력이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뛰는 검찰에 나는 국민이 있다. 전두환 군부독재와 이명박근혜 정권마저 붕괴시킨 촛불시민들이 그따위 검찰 출신 나부랭이들의 폭거에 굴하겠는가. 위기의 대한민국 윤석열 검찰공화국에 맞서 싸우 촛불시민들의 투쟁의 지침서 조심 백은종 국가와 민족을 위한 그 투쟁의 기록 개벽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